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켰습니다. 요즘 운동도 안 하고 먹을 거 식이조절 안 했더니 다시 이렇게 살이 찌고 있어요. 턱살 어떡해. 다시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다시 해볼게요. 오늘 햇빛 진짜 너무 잘 들어오잖아요. 와, 너무 좋다 오늘 날씨. 짜잔! 며칠 전에 택배가 온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까봐요 우리. 짜잔! 바디바디 점핑큐브. 이걸로 운동을 해보려고 지금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색깔이 일단 우리 집이랑 좀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 컬러들이랑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모던한 컬러예요. 차분한 컬러라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좀 편할 것 같은 느낌? 아, 지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빨래를 할 때 지퍼만 벗겨서 커버만 빨래하면 되니까 밑부분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미끄러질 일이 따로 없겠다. 근데 오! 확실히 미끄럼이 있으니까 방지가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네. 이렇게? 이렇게? 오! 올라갔어. 아, 밑에서 또 차올릴 일 없겠네. 이거는 한 사람 한 뼘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요. 아, 공간 차지를 막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운동할 때는 나쁘지 않은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오늘 유산소 운동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운동복을 아예 다 갈아입고 나왔어요. 야, 운동을 한번 바로 해볼까요? 지금 살이 확실히 쪄가지고 다시 허벅지 사이가 붓고 있고. 전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타바타 어플이 있어서 이 타바타 어플로 얼만큼 뛸지를 설정하고 하려고요. 한 25분 정도 뛸 거고 2분 뛰고 30초 쉬고 이거를 반복을 할 거예요. 7분 정도를 했고 206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운동이 꽤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땀이 확실히 이렇게 막 꽤 송글송글 맺어요. 바로 씻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안녕. 오늘 딱 갈비찜 해놓으려고 미리 재워놨던 고기들이거든요. 갈비찜을 미리미리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밥은 아닌데 아까 갈비찜 재워놨던 걸 열심히 열심히 요리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카리라이스랑 순두부찌개 어제 만들어놓은 거고요. 갈비찜 지금 만들 거고 계란말이도 지금 만들 거고. 근데 계란말이랑 갈비찜 같이 하다 보니까 살짝 누릿누릿해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밥은 집에서 가져온 어메이징 오트 에르페르 가수거든요. 여기다 이걸 섞고 닭가슴살을 싸가지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성대결절이라서 성대약을 먹어줄 거예요. 근데 닭가슴살이 진짜 맛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켜봅니다. 요즘 진짜 운동을 좀 쉬었더니 그리고 또 먹을 걸 많이 먹었더니 바로 이렇게 얼굴에서 바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쪘어. 오늘 공복에 유산소 운동 바로 해볼게요. 오늘의 밥은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랑 그 다음에 딸기 조금 을 먹을 겁니다. 딸기 너무 맛있겠죠? 요즘 딸기가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사놨는데 딸기랑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를 해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집에 작업하려고 지금 인디자인을 켜놨습니다. 제 작업 환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택배 왔던 거 좀 끊어보려고 이짜짜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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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 저는 집에 있을 때 확실히 작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슬리퍼를 항상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보다 이런 스트레치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좀 더 운동하는데 효과도 되고 종아리 스트레칭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계속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오, 예. 오! 오! 헐, 대박 신기해. 느낌이 되게 신기한데? 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되게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인데 너무 발목이 꺾이지 않는 느낌이라서 오, 부담이 되게 적다. 오, 근데 확실히 종아리 부분이 스트레칭이 돼요. 오늘은 클라이밍을 이렇게 하러 왔어요. 벽을 이제 엄청 탈 겁니다. 클라이밍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집에 가려고요. 저희 저녁밥은 짜잔, 셀렉스. 너무 늦어가지고 시간이 이거만 먹고 그냥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라윤이가 준 멀티비타민.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귀여워. 먹기가 아까워. 오늘 클라이밍이 끝나고 같이 클라이밍을 하는 친구 광민이가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다음 용구 오빠. 용구 오빠 하이. 근데 실은 1도 안 보여요. 어두워서. 엄청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 와, 덕분에 엄청 편하게 갑니다. 무한 영광. 굿모닝. 지금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고 운동 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을게요. 낫또랑 그 다음에 닭가슴살이에요. 저 낫또 이렇게 사서 먹는 거 처음이에요. 낫또 어디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만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근데 겨자소스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쿰쿰한 그 청국장 냄새 확실히 나네요. 치즈 같아서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겨자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어떡해. 확실히 요새 맨날 이런 간단하게 다이어트식을 먹고 있다 보니까 기운이 그렇게 막 엄청 잘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려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어제 아침밥으로 올리브영에서 셀렉스를 엄청 하게 됐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이거를 먹고 공복 유산소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점심. 저는 맨날 아점을 특히 먹는 것 같아요. 샐러드에다가 낫또, 토마토, 닭가슴살, 바나나까지.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스트레처 슬리퍼 지금 신고 있는데 집에서 자택근무할 때 진짜 신기 좋은 슬리퍼예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20도 정도로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뒤에 밑에 미끄럼 방지가 있어서 걸어 다닐 때 엄청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각도가 45도 정도를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발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45도가 아니라 20도라서 진짜 딱 안전하게 스트레칭 하기에 되게 좋아요. 진짜 다른 것보다 하체 부분, 특히 이게 종아리가 진짜 비만이거든요.
완전 튼실한데 종아리가. 이게 왜 하체 비만이 됐냐면 다리에 붓기가 좀 있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부종이 좀 있더라. 그런 것들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하체 비만, 특히 종아리가 좀 많이 두꺼워지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맨날 스트레칭을 해줘서 좀 붓기를 좀 빼줘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칭 하는 거가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스트레치 슬리퍼가 스트레칭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절로 돌아다니기만 해도 스트레칭을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아차. 가자미근이랑 비복근을 스트레칭 해줘서 좀 더 간단하고 편하게 스트레칭 해줄 수가 있어요. 좋아 좋아. 아차. 오늘도 집에서 일을 하다가 공복 유산소를 하려고 운동을 하러 왔어요. 제가 다른 운동들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수영하는 거, 클라이밍 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들 중에서 이 점핑크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유산소에서 가장 칼로리 소모가 큰 운동이 줄넘기라는 점 많이 아시죠? 그래서 줄넘기를 해보려고 막상 다짐을 해도 나가서 하기에는 막 너무 춥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좀 민망하고 나가기까지 좀 시간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막 줄넘기를 자주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집 안에서, 실내에서 줄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짠! 이렇게 점핑 운동이 칼로리 소모가 제일 1위로 높기도 하고 그래서 나사에서는 운동 비행사들의 근력 회복용으로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바로 눈 뜨자마자 그냥 간편하게 바로 재밌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탄성이 엄청 있어서 무릎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아가지고 운동하는데 하나도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당연히 탄성이 엄청 있기 때문에 소음도 전혀 없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미끄럼 없이 그냥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저의 밥은 짜잔! 아까 점심에 샀던 오이엠 샌드위치랑 닭가슴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지살 많이 쪘다. 진짜 심각하다. 진짜 여기 허리 라인 자체가 없고 승마살이 또 미쳤고 전반적으로 살이 좀 많이 빠진 게 여기 허리 라인이랑 뱃살 부분이 좀 많이 빠진 게 느껴지고 허벅지 부분이 좀 많이 깔끔해진 게 느껴져요. 몸무게 65.1, 골격근량 24.2, 체지방량 21.2에서 60.7kg, 골격근량 24.3kg, 체지방량은 16.8kg로 굉장히 많이 감량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장지방 레벨은 레벨이 8이었지만 레벨이 6으로 떨어져서 뱃살이 많이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